안녕하세요. 착한 밥상 TV의 스타주부입니다. 오늘은 닭근이를 이용한 요리를 해볼 건데 그대로 볶아서 먹어도 맛있지만 더욱 맛있게 크리스피하고 달달한 데리야끼 닭똥집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닭근이 1kg를 준비했고요. 먼저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세요. 세척이 된 닭근이는 둥근 볼에 담아주고요. 밀가루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밀가루를 이용하면 밀가루 흡착력 때문에 닭근이의 이물질 제거와 잡내를 잡을 수 있거든요. 밀가루를 조금 더 추가해서 혹시나 날 수 있는 잡내를 확실하게 잡아줄게요. 이렇게 빡빡 힘껏 문대줘야 이물질 제거가 잘 되거든요. 이 정도 한 다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주세요.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서 밀가루를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깔끔해요. 물기까지 쫙 짜서 준비를 해두고요.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닭근이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물기 제거를 해주세요. 여러 번 제거해줄수록 조리하기는 좋거든요. 물기 제거가 된 닭근이는 볼에 담아두고 잠깐 다른 것도 준비를 해볼게요. 마늘을 넉넉하게 넣어줄 건데 이 중에서 세 알만 먼저 미리 다져줄게요. 다진 마늘을 볶아서 기름에 마늘향을 내줄 거예요.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 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거든요. 다 다졌으면 접시에 담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. 대파 흰 부분만 넣을 건데 이렇게 여러 번 갈라서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. 볶아서 먹으면 맛이 좋거든요. 청양고추도 한 개 넣어줄게요. 매운 청양고추는 씨는 빼고 썰어주세요. 닭근이 1kg는 너무 많아서 500g만 해볼게요.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썰어주셔야 돼요.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도 썰고 저렇게도 썰어주어야 잘 익어요. 모두 잘라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볶아볼게요.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주고요. 초벌을 해줄 건데 꼭 열이 오른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초벌을 하면 그 과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 정도로 물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면 되고요. 체에 받쳐서 물기는 버려주고 새로운 팬에 다시 볶아줄게요. 식용유 3스푼을 넣어주고요. 바로 다진 마늘을 넣어서 기름에 마늘 향을 좀 내줄게요. 마늘 향을 내면 기름 잡내도 안 나고 알싸한 향이 좋거든요.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초벌해둔 닭근이를 모두 넣어주세요. 이제 살짝 볶아주다가 통마늘도 모두 넣어줄게요. 통마늘을 볶아서 먹으면 별미거든요. 넉넉하게 넣어도 괜찮아요. 통마늘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대파와 청양고추도 넣고 볶아줄게요. 잠깐 간 좀 해볼까요? 맛소금 조금을 넣을게요. 볶을 때에는 센 불에 튀겨지듯이 볶아야 맛이 좋거든요. 이렇게 최대한 많이 볶아주세요. 그래야 크리스피하게 닭똥집을 먹을 수 있어요. 여기에 추가로 간장을 2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. 간장을 넣어서 볶으면 풍미가 살거든요. 풍미가 살면 맛도 2배가 되겠죠? 굴소스도 1스푼 넣어주세요. 굴소스는 달콤짭짤한 맛이 특유의 감칠맛이 돌거든요. 그래서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리니까 한번 넣어보세요. 올리고당도 한 바퀴 돌려줄게요. 단맛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면 돼요. 닭똥집 요리는 볶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최대한 많이 볶아줘야 맛이 좋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후추를 뿌려주고 좀 더 볶다가 마무리할게요. 닭똥집 볶아지는 냄새가 군침이 도네요. 이 정도면 잘 볶아진 것 같아요. 포장마차 감성 접시에 담으면 데리야끼 닭똥집 볶음 완성! 어때요? 데리야끼 닭똥집 볶음 맛있겠죠? 닭똥집을 볶아서 많이 먹는데 그건 약간 밋밋하잖아요. 그럼 밋밋할 수 있는 닭똥집을 약간의 양념을 더해서 닭똥집 볶음을 만들어 봤어요. 기대 이상으로 맛있거든요. 여러분도 저처럼 만들어 보세요. 오늘 보여드린 데리야끼 닭똥집 볶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
지금까지 착한 법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. 다음에 봐요.